자, 이제 페이지 383페이지 첨부가 나오죠. 아, 부합, 혼합, 가공. 요세 가지인데, 정리해 볼게요. 일단, 부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부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합됐다는 얘기입니다. 물건끼리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 없거나, 또는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그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합이라고 해요.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이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그 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상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산이 훨씬 비싸고 부동산이 저렴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치와 상관없이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이 됐다면, 결합돼서 분리될 수 없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산과 동산이죠. 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어떤 것이 종된 것인지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다면, 그때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달라붙은 물건을 뭐 하게 되냐면 공유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조심할 것은 요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전제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라는 말이 꼭 나와야 돼.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이 달라붙은 경우는 원칙 어떨 것인가? 이 문제예요. 일단 우리 민법에는 부동산끼리 결합됐을 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을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부동산도 부합이 될수 있다. 부동산끼리도 부합이 될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달라붙은 부동산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이때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실제로 부합과 관련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끼리 결합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된다. 다만 그 달라붙은 부동산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뭐 하잖아요?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갑이 1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소유라고 할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1층 건물을 을이 2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남의 건물 위에 증축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뭐 임차인이나 또는 전세권자 이런 사람을 떠올리겠죠. 그래서 을이 자신의 임차권에 근거해서 갑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2층으로 증축을 했다면, 이 증축된 부분은 누구 것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 을이 증축했더라도 누구 거죠? 갑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항상 그러느냐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증축한 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갑 소유 건물에다가 임차인 을이 허락을 얻어서 증축하게 되면 2층은 누구가 돼요? 갑의 소유가 되는데,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부합하지 않으니까 1층은 갑의 것, 2층은 을의 것 해서
부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써먹어야 되고 계속 쓸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토지와 수목이죠. 자, 원칙적 이것도 뭐죠? 부합이 돼요. 다만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원칙적으로 부합을 하니까 을이 심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누구가 되는 거죠? 갑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을에게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전세권과 같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권원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따라서 만약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토지의 임차인인 을이 나무를 심었다면 이 나무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을의 소유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병이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병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던 당연히 부합이 될 텐데 임차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병이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부합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부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임차인이 직접 심은 나무는 부합되지 않지만 만약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제3자가 심은 경우에는 토지에 부합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다섯 번째 토지와 농작물입니다. 토지와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의 땅에 심은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허락 받을 필요 없습니다. 무단으로 경작했다 하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경작자 소유가 되고요. 또 명의 방법 같은 것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명의 방법 같은 거안 거쳐더라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또 아니면 명의 방법을 갖추든 안 갖추든 상관없이 부합되지 않으므로 항상 누구 거가 됩니까?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이렇게 판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농작물의 경우에는 침해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옥수수다, 뭐 감자다 이런 것들을 길어봐야 3, 4개월이면 경작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굳이 토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시고요. 확실하게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85페이지 오시면 혼화가 나오죠. 혼화라는 것은 섞였다는 겁니다. 혼합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부동산이 섞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동산끼리 섞일 텐데 혼화에 대해서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물건끼리 섞여가지고 분리할 수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86페이지 오시면 가공이 나오죠. 말 그대로 가공이에요. 말로 말씀드리면 일단 가공한 물건은 누구 거가 되느냐? 원재료 소유자 거다. 다만 가공을 통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현저히 많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공자 소유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오렌지가 있어요. 오렌지가 갑의 것인데 요 갑의 오렌지를 가져다 을이 주스로 만들었어요. 가공을 한 거죠. 그러면 요 주스는 누구 것이 되느냐? 갑 거가 된다는 거죠. 물론 오렌지를 주스로 가공하게 되면 가액이 증가하긴 해요. 그렇지만 현저하게 증가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재료 소유자인 갑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근데 갑이 가지고 있는 게 종이에요. 근데 을이 그것을 가져다가
뭐로 만들었냐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책값에서 종이값은 몇 푼 안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액의 증가가 현재 많은 경우니까 이제는 가공자인 을의 소유가 되겠죠. 자, 가공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가공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재 많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동 소유죠. 자, 공동 소유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표를 제가 잘 그리진 않지만 또 이번엔 표를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자, 공동 소유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라는 게 있고요, 합유라는 게 있고, 총유라는 게 있어요. 자, 의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동 소유는 공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걸 우리가 공유라고 하는데, 그 여러 사람이 만약에 조합이라면 그 소유 형태가 합유가 되고요. 또 법인 아닌 사단이라면 뭐가 되는 거죠? 총유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법인에서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단의 개념을 알고 있어요. 자, 조합이란 게 뭔가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동업자였죠. 또 법인 아닌 사단은 뭔가요? 법인으로서의 실질,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종중과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동업자와 같은, 얘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이고요. 종중이나 교회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가 되고,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동 소유는 뭐가 되는 거죠? 공유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특징들을 보는데 첫째, 지분이 있느냐? 공유 물론 지분이 있고요, 합이 물론 지분이 있는데 총유는 지분이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가 없냐면 지분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첫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합유 지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합유 지분을 처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업자가 바뀐다는 얘기니까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에 대해서, 물론 공유는 지분이 상속이 됩니다. 근데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합유 지분이 상속된다는 말은 결국은 동업자가 변경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 물론 공유는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고요.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에 반해서 합유물은 분할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합유물을 분할하게 되면 동업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총유는 아예 지분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을 처분한다, 지분이 상속된다, 목적물을 분할한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입니다. 자, 목적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공유는 합이든 단독으로 합니다. 목적물의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입니다. 관리 행위는 공유는 합이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되고요. 목적물에 관한 처분 변경입니다. 처분 변경은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공유 합의는 이거는 같은 거죠, 그죠? 다만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유는 사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특히 총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공동소유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이걸 좀 꼭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암기, 숙지해 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공유로 들어가는데, 자, 공유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공유 지분이 30%다 그러면 그 물건의 30%가 아니라 소유권의 30%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 지분은 결국은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인 거예요. 일부. 이에 반해서 목적물,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유권의 비율인 거죠. 30%면 소유권의 30%인 거예요. 이에 반해서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유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니까 이때는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목적물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배제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등기가 무효여서 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 전부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 작년에 판례가 좀 변경을 해가지고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연습을 좀 이따 해보자고요. 자, 교재 보자. 자, 공유가 나옵니다. 공유란 뭐냐? 소유권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지고 있는 소유 형태 우리가 공유라고 한다. 2번, 공유에 성립해서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우측에 보니 3번, 공유 지분입니다. 지분의 비율에 가 일단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물론 등기에 달리 정할 수가 있고요. 2번, 지분의 비율에서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공유 지분은 소유권의 일부인 것이다. 2번,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다. 따라서 공유 지분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3번, 공유물의 사용 수익이죠. 자, 규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87페이지 하단에 3. 공유물의 사용 수익이에요. 읽어볼게요.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물을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하게 되는데, 공유물을 어디를 사용 수익하는 겁니까? 전부죠. 왜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3번,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갑 을과 병세 사람의 공유입니다. 근데 을이 각 지분은 3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을이 사망을 했는데 만약에 상속인이 있다면
을이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은 뭐가 되겠어요? 상속이 되겠죠. 근데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은 무주물이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니까 국가 소유가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을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흡수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아니면 다시 한번요.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3분의 1인데 을이 공유 지분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던 그 공유 지분이 무주물이고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 되면 을이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이 갑과 병에게 그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돼요. 이거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사망은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을이 사망했고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로 을이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이 갑과 병에게 흡수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요?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을이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갑과 병에게 그 지분이 흡수가 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왜요? 공유 지분의 포기는 단독행위.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거든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시험 잘 나오는데 공유 지분이 포기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한다. 다만 지분의 비율로 흡수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왜요? 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요. 그 다음에 4번 지분권에 기한 청구권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죠. 네, 이거 나는 여기서 좀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좀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사례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숙제하시고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과 병이 공유하고 있고요. 지분이 각 3분의 1이에요. 근데 정이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때 갑이 첫째 정에게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고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하는데 3분의 1만 반환 청구하느냐 아니면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냐?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반환을 청구하고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것은 전부. 따라서 갑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죠? 3분의 1만 청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사례고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요.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요. 각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갑이 혼자서 공유자 중 한 사람 갑이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때 을이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을이 공유자 1인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었는데 판례 변경을 통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입니다. 그죠? 공유자 중 1인이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죠. 3번이요.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그 공유자에게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최근에 우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판례를 변경한 것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만,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어느 범위 내에서요? 지분 범위 내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요. 실제로 이 사례에서 지금 세 가지 사례만 들 건데, 이 사례가 가장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하고 좀 비교해 두세요. 세 번째입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요. 갑의 지분은 3분의 2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아, 네 가지를 해야 되겠네요. 세 가지가 아니라. 자, 요런 상태에서 요 토지를 갑이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때 을이 갑에게 첫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그 공유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은 공유물의 이용 계량이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잖아요. 근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넘고 있기 때문에 요 토지를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갑이 내가 일부만 쓰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요. 내가 다 쓰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뭐만요?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요? 3분의 1 범위 내에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자, 토지가 있는데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병이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물론 만약에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갑이든 을든 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만약에 갑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그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관리행위 이용 계량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된다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가 넘고 있다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적법한 것이고요. 따라서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인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물론 병이 적법한 임차인이라면 병이 사용 수익하면서 얻는 그 이득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병이 갑에게만 차임을 지급하고 있다면 을은 갑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병에게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요 사례 네 가지죠. 요네 가지 꼭내 것으로 가지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볼까요? 자, 1번 공유물의 관리 본연에서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관리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죠.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3번 공유물에 관해서 부담이 발생했다면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담하게 되고, 교재 나와 있는 핵심 판례죠. 핵심 판례는 요겁니다. 요거 어디 있습니까? 2번. 2번 볼게요.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갑이 지금 혼자서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1번 다른 소수 지분권자의 원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을도 갑에게 인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2. 공유물에 대한 공동점을 사용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방해 금지나 피고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물론 무엇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공유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389, 아, 전원이 함께 해야 된다는 기억해야 돼. 중요한 건 아닙니다. 389페이지 56번에서 공유물의 분할이 나오는데 이 공유물의 분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